간질도 그 간질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영어로는 인터스티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거는 한 200여 가지의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간질성 폐질환 치료가 굉장히 궁금한데 보통 일반 폐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항생제 치료를 충분히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질성 폐질환도 치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마다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 뭐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좀 두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흡연하고 확 생긴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또 흡연을 중지하면은 또 확 좋아지는 경우, 원인을 해결해도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근데 점점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하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써서 면역 억제를 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경우들이 주로 있고요. 최근에는 그럼 항암제 쓰는 그런 약물들인데요. 그런 약물들까지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게 보통 이제 완치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 있거든요. 이게 뭐 연관된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완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는 병도 많거든요. 네. 완치가 되는 병도 많은데 아마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특발성 폐섬유화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발성 폐섬유화 같은 경우는 점점 폐가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섬유화가 이미 진행된 거는 아직까지는 그 섬유화를 다시 정상적인 폐조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약제는 안 나와 있고요. 그 섬유화를 조금 늦춰줄 수 있는 약들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폐소염증 진단을 받으면 보통 생존율이 3에서 5년 정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평균 생존율이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건강검진 이런 데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존이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질성 폐질환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치료를 하고 이것보다도 사실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폐에 대한 건강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건강 관리라고 할 거는 별로 없고요. 네. 위험한 환경에서 노출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사실 특히 이제 흡연이나 이런 것도 좋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강 관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운동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근력, 호흡도 네, 사실은 네. 근육이니까요. 네, 호흡근 네. 그런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네. 뭐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네. 이제 숨 차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런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면 조금 숨 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아. 네. 근데 정상 뭐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네, 네, 네. 호흡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해오셨던 분들도 요즘에 건강검진이 좀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교수님. 그렇다 보니까 검진에서 아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돼 보이니 가서 더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진짜 요즘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 또 네네. 폐암 검진 시작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네네. 국가에서 검진으로 저설량 CT를 또 2년에 한 번씩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폐암 때문에 왔는데 뭐 암 검진했는데 간질성 폐질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네, 사진을 네, 네.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이분은 2009년도에 그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검진했는데 아무 증상 없이 네, 네. 무증상으로 네. 검진했는데 CT에서 이상이 있어요 해갖고 오셨는데요. 네. 보면 오른쪽 이랑 왼쪽 아래쪽에 네. 이렇게 약간 벌집처럼 이렇게 구멍 송송송송 뚫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저 정도 병변이 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요 한 10년 사이에 2019년도에 찍은 사진 보시면은 거의 전체적인 폐가 다 저렇게 섬유화가 진행이 됐고요. 이분은 특발성 폐섬유화로 진단을 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폐 이식
밖에는 치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건강검진에서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또 가까운 호흡기내과 방문하셔서 정확히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뭐 당장 치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과 관찰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건강검진에서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경우에 향후에 뭐 특발성 폐섬유화라든지 아니면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폐성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폐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높은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사망도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사망도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꼭 검진해서 소견이 보인다고 하시면 가까운 호흡기내과에서 꼭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여기까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뭐 간질성 폐질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00여 가지 이상의 진단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가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건강검진 나오면 꼬박꼬박 잘 받으시고 건강검진 잘 하셔서 건강검진을 꼭 굳이 CT로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엑스레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뭐 특수한 검해서 뭐 CT에서 이런 소견이 나오거나 엑스레이에서 이런 소견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꼭 가까운 호흡기내과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단에서 하는 거 네, 검진을 조금 받아보시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보 유용하셨으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백병원 건강TV 오늘 호흡기내과 강영구 교수님 모시고 정말 유용한 정보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